아, 저도 이제 처음 이제 티온즈 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름을 써왔는데 뭐 전한 사람은 이렇다라는 건데 저는 뭐 미용한 사람은 원래 자세히 그리는 게 싫잖아요. 뭐 보통 보면 저는 미용을 21년 했는데 사진을 한 19년 정도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연습을 해서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에 관련된 좀 전체적으로 이력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뭐 김세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사진작가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헤어디자이너지만 저는 헤어디자이너면서 좀 사진작가 역할을 조금 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교육도 교육이나 세미나 형태도 약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더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똑같은 냉장고인데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고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어요. 근데 얘는 40만원이고 얘는 50만원이에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코리아요. 왜 코리아를 사겠어요? 실내죠. 10만원 차이가 있는데 10만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떤 10만원의 가치라는 게 한국적으로 중국보다는 우리가 인식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 애플이 갑자기 냉장고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200만원 똑같은데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애플 마크가 있고 어떤 거 사시겠어요? 애플 아니 보통 요거까지는 살 건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를 자꾸 열어놓은 볼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근데 아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나 저거 좀 사고 싶다 라는 얘기인 거죠. 즉 이 얘기 뭐냐면 가치라는 얘기 가치를 만드는 얘기를 오늘 조금 하는 건데 결국엔 사진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할 때 나의 가치를 만든다. 즉 뭐냐면 차별화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왜냐면 직원들이 이거 왜 찍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야 그냥 SNS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홍보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차별화 가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딩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홍대에 있으면서 청담동 원장님들하고 교류도 이번에도 처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디자인 때나 스텝 때나 마찬가지로 항상 미용실마다 유럽 사진들이 걸려있고 일본 사진들이 걸려있고 우리나라 사진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을 만나면 나는 다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브랜드만큼은 우리가 직접 사진 찍어 사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아모스에서는 이제 콜이 오지 않고 네 그래서 타 회사들이랑 뭔가 이런 콜라보를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용사가 단지 뭐 양념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요번에 저번에 봤다가 요번에 봤더니 살을 확 뺐대 이런 이미지보다는 아 이런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뺄수 있어요. 네 많이 뺐습니다. 좀 더 뺄게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사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프라미아라는 일본에서 만든 제품 브랜드였는데 이때만 해도 일본 모델이 있었어요. 일본 모델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 모델이 너무 우리랑 안 맞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제가 제 손님들로 해가지고 개인 모델로 찍었어요. 찍어서 사진을 SNS에 올린 거야.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뭐 원장님들이 왜 양리에어만 저 사진을 쓰고 다 우리는 일본 사진만 쓰느냐. 한국 사진도 잘 나. 저건 원장님이 찍은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사진 한 장당 가격을 매겨서 저한테 돈 주고 사갔어요. 네. 그거 손으로라도 사진 얼마인데? 아 그냥 이미지 한 장당 100만원씩 이렇게. 네, 그래서 전국에 다 이렇게 뿌려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기획한 사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찍은 사진도 정말 퀄리티가 있다면 회사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럴만한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사키라는 회사에서 나왔을 때도 제가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엘로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원한 게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닙니다. 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아, 저 양리라는 사람은 회사랑 연결해서 저런 작품도 찍는구나. 그러면서 회사에서 연락이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먼저 딜을 한 거거든요. 나 이런 사진 있으니까 니네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반대로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담동 쪽에는 이런 기회가 많은데요.
홍대에는 이런 기회가 사실상 잘 없어요. 근데 홍대에서는 온리 원이니까 잘 없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기다릴 나는 언젠가 저런 사진을 찍을 거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내가 그런 퀄리티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요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제 일곱 번째 책이죠. 헤어스타일. 네. 뭐, 근데 항상 만들고 나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아. 왜냐면 만드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고객 사진이다, 전부 다. 전문 모델 사진, 돈 주고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네. 나름의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좀, 또 약간 옛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림북이라고 있는데, 네, 출판사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출판까지 한 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본의 디자이너들이요, 보통 일본 잡지책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근데 이거에 7,000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한 장의 사진이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로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본에 가서 연봉 20억짜리 미용사들도 많이 봤어요. 한 달에 열흘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사진작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진 한 장당 책에 실릴 때 7,000. 그럼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아직 한국에 크게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SNS가 빨라서 SNS 많이 가다 보니 네, 그런 일이 좀 적어지고 있긴 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근데 저는 나중에 저희 팀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면 좀 강의를 해드릴 의사가 있었고 오늘은 좀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네,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슈팅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결국에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내 기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설명 원장님도 지금 사진 영상 찍잖아요. 지금 영상 찍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고 아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했구나. 그럼 다음에 볼 때 야 우리 다음에는 강의를 좀 이렇게 할까? 그게 어떤 하나의 내 기준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니면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첫 강의할 때만도 원장님이 그랬어요. 저게 무슨 돈이 되느냐. 저거 돈 되느냐. 돈 벌 수 있냐. 근데 요즘에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SNS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속눈썹 하는 사람도 그렇고 헤어하는 사람도 사진이 없으면 이제는 영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까지 남의 것만 사용할 거냐. 우리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자. 물론 모 브랜드와 하는 것도 좋지만 살롱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비다사순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비다사순 딱 하면 머리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살롱들이 어떤 샵의 이미지보다는 스타일 이미지로 탁탁탁 많이 하죠. SNS 핫한 살롱들 보면.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양리에 가면 무슨 머리가 떠올까? 대표하는 머리가 뭘까? 저도 그걸 계속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헤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급하게 좀 빨리 들어갈게요. 자, 뭐 많이 경험해 보시지만 사진은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SNS형 살롱형 스타일이 있고 살롱형 스타일, 리얼리티브, 크리에이티브. 네, 크리에이티브도 굉장히 화려한 크리에이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느낌의 일본형 크리에이티브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리얼리티브라는 건 살롱 스타일과 크리에이티브의 중간 정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5년 후에 굉장히 유행하는 길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머리. 네, 이런 머리들. 어떻게 보면 SNS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저는 요즘에 되게 혹시 일본 미용사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하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스크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그래서 가발에다가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막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들이 되게 괜찮아요. 생각. 참 일본 미용사들은 그런 면은 되게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자그마한요. 자, 살롱 스타일을 요중에 여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살롱 스타일은 제일 중요한 건 타겟이에요. 마냥 찍어놨더니 예쁘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중학생을 타겟으로 하면 중학생이 좋아하는 머리를 만들어야 되고 고등학생이 좋아한다, 대학생이 좋아한다
아니면은 오피스걸이 좋아한다면 오피스걸이 맞는 헤어스타일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면 머리가 둥그란 방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보면 SNS 보면 쇼컷만 미는 디자이너도 있고 하이라이트만 미는 디자이너도 있죠. 실제로 이따가 저희 디자이너 얘기 잠깐 나오겠는데 요즘엔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타겟팅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타겟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미지 메이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손쉬운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패션 전체적 용어 중에 64가지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머리들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용사들은 그리는 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죠? 사진으로 보자면, 연예인들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머리가 이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아래쪽은요, 약간 홍대나 젊은 층 쪽 느낌이고, 이쪽은 약간 강남 쪽 느낌이에요. 보면. 네. 근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머리가 많이 치중이 돼 있다. 이쪽으로. 왜냐면 이것도 좀 시대적인 게 있거든요. 요즘에 여성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많이 상승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쁘고 뭐 깜찍하고 뒤에서 뭐 서브만 보는 여자들의 역할이 드라마에서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실장님이고 대표고 여성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머리들이 이쪽에 많이 가있지 발랄하거나 이쪽으로 머리를 뭐 섹시하거나 굉장히 우아한 느낌으로 가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쪽을 더 좋아하는지도 미용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하는 거였지 갑자기 TV에서 뭐가 나오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유행을 만드시는 분들이지만 TV에 뭐가 나왔더니 오 개머리 예쁘대. 네. 그러면 이제 우르르 하고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몇몇 트렌드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 또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먼저 만들 거냐 따라갈 거냐 그 차이다. 자, 제가 이제 했던 과거의 머리로 좀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젊은 취향적이고 약간 여기는 조금 30대 이상의 취향이에요. 제가 홍대에서 미용실을 할 때 처음에 20대가 타겟이었어요. 그때는 이쪽 머리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10년, 지금 11년째 오너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30대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치중하고 있는 머리는 이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을 집중하지 않고 이쪽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제 손님들은 결국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아니면 내가 강남에 있다 이제 홍대로 올 거야 할 때 홍대로 올 때는 어떤 걸 타겟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도 미리 계산을 해서 와야지 홍대 같으니 가격대가 얼마래 가격대만 맞추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이제 분석받고 파악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로 이미지를 만든다. 아까 여기서 우리 루이 원장님이 했던 얘기가 하나 나와요. 보통 머리라는 건 이쪽,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로 오면서. 조금씩 밀려요. 이렇게. 0.8, 1:1, 1.2. 네, 이렇게 되는데, 보통 머리라는 건 예전에 피카부의 다카사단이 만든 비율이라는 폼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 밀린다고 보면 여기가 1:1.2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까 머리 다 뽑아가셨나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옆으로 좀 띄우고, 이렇게 좀 띄우고. 네. 약간 볼륨 올라간 머리, 옆으로 약간 웨이트 라인이 있는 머리, 요거를 비율로 해서 핸드폰을 보자면 요게 바로 세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야, 여성스럽다라고 고객들이 느끼는 머리는 보통 1:1.6에 있어요. 요 정도 머리. 보통 이 정도 머리를 여성스럽다고 느끼지 않죠. 근데 손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저 여성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웨이브를 갑자기 생머리를 쭉 폈어요. 그럼 어때요? 여성스러워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통 1:1.7 정도 머리에서 아니면 1:8 정도 머리에서 그게 보통 여기 여자분들 속옷선이거든요. 거기서 층을 내서 파마를 해서 살짝 올리면 옆에 부피가 넓어지죠? 약간 올라가죠? 그래서 1: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펌이
가장 이 비율에 들어와서 손님들이 아 여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손님이 만약에 이 정도 웨이브를 가져와서 아 우리 나 좀 쿨하게 좀 하고 싶은데 쿨한 느낌이 좀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 할 때 매직 쫙 피면 이 비율이 줄어들죠. 길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를 하고 갔더니 야 여성스러워 하고 갔더니 야 섹시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비율들이 나름 있다는 거죠. 비율들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보부 스타일인데 보부도 아까 우리 유희 원장님이 그랬어요. 요거예요. 3대1 비율. 3대1. 뒤에 여기 여기를 반 나눠서 2대2 딱 하면 3대1 되죠. 아까 3대1 페미닌한 느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미용실 가서 보부를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보부를 자르냐? 내가 잘 자르는 보부를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잘 자르는 거예요. 결국에 손님의 이미지에 맞춰서가 아닌 내가 잘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국 애들은 보통 어떻게 올려요? 보통 여기 2대2나 2대2까지 위에까지 올려버려요. 보통 외국 보부는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죠. 쭉 내려오잖아요. 걔네들은 보통 외국 애들은 쿨한 느낌을 줘요. 섹시하고 쿨한. 그래서 서양 애들 보부랑 동양 애들 보부가 달라요. 근데 최근에 동대문에 언니들은 욕을 하죠. 일자로. 왜? 딱 되게 포스 있어 보여. 약간 엘리건트해 보여. 그래서 카운터에 일부러, 여기 준호웨어 출신이,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준호웨어 카운터 분들은 보통 검은 머리에 일자 단발 머리에 있대요. 그럼 가격 흥경은 안 돼요. 네. 근데 웨이브 있는 머리가 있으면 가격 흥경은 해요. 왜? 깎아줄 것 같아. 그래서 동대문 도매에 가잖아요. 여자들 일자 머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센 언니들처럼. 만지지 마. 못 만지. 네. 그게 이미지에 맞는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손님들이 와서 이미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도시적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에 맞춰서 이걸